프로그램 정말 2013년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핫한 그룹이죠. 감사합니다. 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아요, 2013년에? 점핑점핑하는 아이들? 점핑점핑하는 아이들. 또 하고자 했던 그런 꿈들도 정말 점핑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옥터팡 라디오 좀 평소에 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희 라디오 가끔 차에서 진짜 솔직히? 네,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장윤주 선배님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지금 3시가 왔는데 네. 너무 예쁘세요. 아유, 아니 프리오팝도 정말 너무 예쁘고 하나같이. 아니 정말 특이하게 이런 유니폼을 입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누구의 아이디인가요? 이 유니폼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회사에서? 네, 원래는 트레이닝복 입었는데 네. 이렇게 치마도 입고 이렇게 된 건 이제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댄스풀에서 그 멋진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계신데 어떠세요? 크리엄팝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사랑스러운 맑은 향기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누가 가장 좀 장난기도 심하고 그런가요? 너야! 엘리! 금비! 누가 하는 게 누굴까요? 너야! 엘리! 금비! 금비! 엘리! 말괄량이 소녀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정말 재미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터팡 라디오 마지막 곡을 크리엄팝이 장식해준 거예요. 빠빠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한글문화 콘텐츠와 함께했던 KBS 쿨 FM 장윤주의 옥터팡 라디오 공개방송 다시 국민의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한글날이에요 여러분. 쉬는 날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먹고 쉬고 그러지 마시고요. 더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무대 크리엄팝의 빠빠빠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상 저는 옥터팡 라디오 DJ 장윤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12시에.